끊길까 봐 빨리 넣었네. 아 이제 정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아, 오늘 여러분 청춘 페스티벌 즐거우셨어요? 끝까지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바람도 선선하니 너무너무 좋은데 사진 많이 찍고 네 여러분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마음에 드는 무대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그때 청춘 페스티벌에서 우리 함께 시간을 나눠서 왔다고 꼭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정말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쉬우시면은 전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콘서트를 검색하시면 뭐, 네, 어디서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당분간은 공연객은 없지만 아마 뭐 그래도 연말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예측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또 계획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한 것들도 많아서 올해 저하고 저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올해 저하고 아주 재미있게 네, 올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더운 무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줄 서시고 이렇게 또 네, 해가 뉘엿뉘엿지는 이 무렵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또 좋은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 별의 조각이라는 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요즘처럼 이 별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지금 하늘은 아직 네, 지금 달은 떠있지만 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별을 켜주시면 정말 더 아름다운 네,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로 태어나 어디서부터 왔는지 오랜 시간을 돌아와 널 만나게 됐어 의도치 않은 사고가 우연했던 먼지 덩어리 별의 조각이 되어서 여기 온 거겠지 질수록 커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해 돌아가서 있다 해도 사랑해버린 모든 걸 이별의 서른 숨을 쉬어 She's
유나님하고 같이 사진 한번 네, 촬영하시고 이쪽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아까 네. 저희 찍었는데요? 찍었군요. 네. 아, 감독님도 같이 찍고 싶으신 거죠? 아, 네네 맞아요. 우리 네. 그럼 한 번만 네. 더 찍을까요? 그 오히려 좋아를 한 번 더 외치는 영상을 한번 담으려고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쪽이 제일 나오실 네.